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2021년 5월 26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Counterfeit 상대방 Counterfeit 상대방 Number 2. Solution 해결책 Solution 해결책 Number 3. Poach 밀렵하다 Poach 밀렵하다 3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4, reliable, 믿을 수 있는, reliable, 믿을 수 있는. Number 5, hijack, 비행기를 납치하다, hijack, 비행기를 납치하다. 5번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6, implementation, 실행, implementation, 실행. Number 7, lover, 돌무더기 자네, lover, 돌무더기 자네. 7번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8. Learn how to play.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배우다. Learn how to play. 플레이하는 법을 배우다. 8번 보고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의문사랑 결합해서 앞에 타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Number 9. Arrest. 체포하다. Arrest. 체포하다. Number 10. No big deal. 별일 아니야. No big deal. 별일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자, 10번도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미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Number 11. Sudden change in weather. 날씨의 갑작스러운 변화. Sudden change in weather. 날씨의 갑작스러운 변화. Number 12. Flexible. 신축성 있는. Flexible. 신축성 있는 유연한. Number 13. Keep an eye on this. 이것을 계속 지켜보다. Keep an eye on this. 이것을 계속 지켜보다. 자, 13번 보고하겠습니다. 동사 keep이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자, 이 표현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Number 14, demand answer, 대답을 요구하다. Demand answer, 대답을 요구하다. Number 15, rule out,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Rule out,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15번도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자주 쓰입니다. Number 16, there are headwinds, 역풍이 있습니다. There are headwinds, 역풍이 있습니다. 자, 16번 보고 가겠습니다. There is not there are는, 자, 뭐뭐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Number 17,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Number 18, escape, 피하다, 탈출하다. Escape, 피하다, 탈출하다. Number 19, join forces, 힘을 합치다. Join forces, 힘을 합치다. 자, 10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Number 20, it's worse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It's worse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자,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an 앞에 비교급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Number 21, chaos, 혼란, 혼돈. Chaos, 혼란, 혼돈. Number 22, in broad daylight, 백주 대낮에, in broad daylight, 환한 대낮에. 자, 22번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23, why is that? 그거 왜 그런 거야? Why is that?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자, 23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24, diploma, 졸업장, diploma, 졸업장. 1번부터 24번까지 자주 쓰는 단어 그리고 약간 어려운 단어 관용적인 표현들 골고루 섞어 두었습니다. 뉴스 CNN 청취하는데 그리고 영어 회화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